안녕하세요. 카이즈유 윤수정입니다. 1월의 통계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산 탑10입니다. 1월에는 전년도 12월에 등록을 미뤘던 신차들이 대거 등록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종들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요. 1월에 국산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2만 1,250대로 전월 대비 20.2%,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1월에 신차 등록 대수 1위 차종은 12,419대가 등록된 현대 그랜저입니다. 2위는 현대 산타페, 3위는 현대 아반떼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랜저는 3개월 연속 왕좌를 지켜냈고 산타페는 계속해서 2위에 머무는 중입니다. 펠리세이드는 출시 2개월 만에 5위로 진입했습니다. 펠리세이드의 1월 신차 등록 대수 6,263대는 역대 대형 SUV 월간 최대치로 모하비나 G4 렉스턴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유지했네요. 펠리세이드는 누적 계약 대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6위 쌍용 렉스턴 스포츠는 상위 탑10 순위에서 유일하게 현대 기아 차종이 아닌데요. 1월 초 출시된 롱바디 모델, 렉스턴 스포츠 칸에 1,078대가 더해지면서 5,490대를 기록해 월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1월에 국산 승용차 브랜드별 점유율 상위는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 제네시스, 쉐보레 순입니다. 국산차 브랜드 1위인 현대는 기존의 상위권 차종들이 건재한 가운데 펠리세이드의 가세로 전월 대비 점유율이 4.7% 증가했습니다. 반면 쉐보레는 한국 GM 경영 정상화 이후 브랜드 점유율 최하위를 벗어났었지만 1월 들어 모든 차종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다시금 제네시스에게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2월에도 펠리세이드와 렉스턴 스포츠의 활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에 따라 산타페가 그랜저를 넘어설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한편 1월 말 출시된 기아의 신형 소울이 2월에는 신차 효과를 거둬 새롭게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수입 탑10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수입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8,411대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고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3% 감소한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1월에 수입차 1위 차종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의 신차 등록 대수 3,392대는 제네시스 G80보다 183대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네요. 2위 렉서스 ES는 신차 효과를 꾸준히 유지하며 전월과 동일한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 BMW 3시리즈는 3월로 예정된 완전 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큰 폭의 할인 판매를 진행하면서 924대를 기록했죠. 기존 BMW의 주력 차종이었던 5시리즈는 4위로 밀려나며 라이벌 E클래스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아우디 A6는 2018년형 모델의 할인 판매에 힘입어 6위에 올랐고 8위 메르세데스벤츠 CLS는 신차 효과를 유지하며 3개월 연속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9위 포드 익스플로러는 폭스바겐 티구안의 물량 부족을 틈타 수입 SUV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1월에 수입 승용차 브랜드 점유율 상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렉서스, 토요타, 볼보 순서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독보적인 수입차 1위 브랜드다운 면모를 이어갔고 BMW는 렉서스와 토요타를 합친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볼보는 SUV 모델인 XC60과 XC40의 신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브랜드 점유율 5위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당분간 E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들은 물량 수급과 할인 판매의 영향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간의 치열한 점유율 다툼도 전망됩니다. 무술년이 지나고 기해년이 왔지만 비인기 차종들은 새해 첫달에도 어김없이 하위권을 장식했습니다. 1월에 최하위 차종은 신차 등록 대수 단 두 대에 그친 르노삼성 트위즈입니다. 공동 2위에는 쉐보레 볼트 하이브리드, 볼트 EV, 현대 맥스크루즈 3개 차종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위즈와 볼트 EV는 물량 부족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볼트 EV의 경우 2019년형 신규 물량 판매가 시작되면 하위권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스크루즈는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팰리세이드 수출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단종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5위 쉐보레 임팔라, 6위 현대 아이보티, 7위 쉐보레 아베오는 계속해서 극심한 부진을 이어갔고 8위 현대 넥소는 최대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월 생산량 50여 대의 절반 수준인 25대만이 등록됐습니다. 올해도 하위권에 이름을 올린 비인기 차종들은 마땅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쉐보레 임팔라와 아베오, 현대 아이보티, 르노 삼성 클리오,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등의 각 브랜드별 대표 비인기 차종들은 소비자들의 철저한 외면을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SUV 열풍의 주역이죠. 4세대 산타페 TM이 어느덧 출시 1년을 맞았습니다. 그랜저 IG의 독주를 저지하기도 했던 산타페의 각종 신차 등록 현황을 통해 1년간의 성적표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산타페의 월별 신차 등록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2018년 2월 21일 출시된 4세대 산타페는 폭발적인 신차 효과로 출시 초기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4월에는 월간 최고치인 11,399대를 기록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출시된 12월에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4세대 산타페가 1년 동안 달성한 105,566대는 국내 SUV 역사상 최다 판매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산타페를 선택한 개인 소비자들의 성별 및 연령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82.2%, 여성이 17.8%로 일반적인 승용차들의 평균치에 비해 남성 소비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소비자가 산타페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서 40대, 30대, 60대, 20대 순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다양한 라인업으로 판매되는 산타페의 사용 연료 및 배기량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디젤과 가솔린 모델 비율은 각각 87.9%, 12.1%로 디젤 모델이 10대 중 9대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배기량과 조합하면 2.0 디젤 모델 비율이 6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신차 효과 감소와 팰리세이드의 등장으로 산타페의 성적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1세대부터 4세대까지 20년 동안 국민 SUV 타이틀을 지켜온 저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월 평균 7,000대 이상의 신차 등록 대수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의 2세대 K3 역시 어느덧 출시 1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리틀 스팅어라고 불릴 만큼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이죠. 또 아반떼 스포츠의 대항마인 K3 GT도 라인업에 더해졌습니다. K3의 각종 신차 등록 현황을 통해 1년간의 성적표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K3의 월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8년 2월 말부터 출고가 시작된 K3는 신차 효과에 힘입어 4월에 6,351대로 최고점을 찍으면서 아반떼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5월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9월에는 2,408대까지 떨어졌지만 10월부터 다시 반등에 나서 올해 1월에는 4,743대로 성적을 끌어올렸습니다. 2세대 K3는 출시 이후 1년 동안 총 41,928대의 신차 등록 대수를 기록했고 월 평균 3,499대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같은 기간 형제차이자 라이벌인 현대 아반떼는 부분 변경 이전 모델 56,699대와 9월에 출시된 부분 변경 모델 25,099대를 합친 75,789대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현황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30대에서 50대 소비자가 주를 이루는 다른 차종들과 달리 젊은 층인 20대가 K3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상의 국내 모든 차종을 통틀어 20대 소비자가 가장 많은 차종은 K3가 유일합니다.
참고로 아반떼의 경우 50대 소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2세대 K3 출시 이후 8개월 만인 2018년 10월에 추가로 출시되어 11월부터 출고가 시작된 K3 GT의 외형별 신차 등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국내에서 세단과 해치백이 함께 출시된 차종들은 대부분 세단의 판매 비율이 월등히 높았지만 K3 GT는 오히려 해치백 비율이 86.2%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세단뿐인 아반떼 스포츠와 차별화된 외형과 디자인이 젊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전히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아반떼를 판매량으로 넘어서긴 힘들어 보이지만 20대 젊은 소비자들 위주의 꾸준한 인기를 이어간다면 당분간 월 평균 3천 대 이상의 신차 등록 대수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월의 통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올 2월의 이슈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현재 2월 등록순위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놀러 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